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거리의 풍경 스케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릴 풍경은 파리의 에펠탑이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네요. 건물의 기울기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은 내가 그리려는 풍경의 투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지는 거리의 풍경도 보시면 건물의 기울기가 좌측과 우측의 기울기가 한 점으로 정확하게 만나는 포인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먼저 찾아놓고 그림을 진행을 시켜주시면은 훨씬 쉽고 정확한 풍경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자,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위치와 큰 기울기를 먼저 가볍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건물이 크게 꺾여질 형태의 라인,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고요. 자, 스케치는 굉장히 제가 좀 러프하게 진행을 시키려고 해요. 펜을 이용해서 한 번에 형태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선이 조금 틀리거나 오차가 생기더라도 개의치 않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펜을 사용하실 때도 최대한 연한 형태의 스케치 라인을 이용해서 긴 직선을 크게 크게 쭉쭉 그어가면서 위치를 찾아주는 과정이에요. 세부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가지고 있는 큰 비율과 커다란 기울기의 위치들만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가장 먼 쪽에 있는 에펠탑이 들어갈 위치도 함께 체크를 해주세요. 이 정도 위치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에펠탑의 기본적인 비율들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기울기, 건물들의 기울기 투시와 크기와 위치 등을 가볍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잡아서 펜을 이용해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0.1mm 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멀리 있는 포인트이자 주제인 에펠탑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거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스케치 같은 거를 해주실 때 선을 반듯하게 긋지 못하겠다고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선이 반듯하지 않아도 느낌 있는 스케치를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저도 선을 짧게 짧게 사용을 하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그냥 건물의 느낌 위주로만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선 자체를 반듯하게 그어낼 수 없다고 해서 멋있는 형태 스케치를 그려낼 수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형태의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실 선을 반듯하게 그어낼 수 있느냐로 결정되기보다는 그리는 풍경 안에서의 비율이라든지 투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잘 그려진 펜화 작품들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선을 굉장히 삐뚤삐뚤하게 사용하는 느낌의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꼭 선이 반듯하게 그어져야만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명암 체크도 함께 진행을 해주면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형태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짧은 선을 이용해서 어둠이 뭉쳐있는 부분 내지는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의 형태는 보다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가벼운 명암 체크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에펠탑 사이에 있는 이런 어둠들의 표현들은 명암을 통해서 강하게 잡아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형태적인 특징들을 정확히 그려나가면서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돼요. 작은 표현까지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선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은 굉장히 막 사용을 했어요. 절대 꼼꼼하게 그리지 않았고요.
삐져나가는 선, 어긋난 선들도 굉장히 많아요. 얽히고 설킨 이런 형태적인 특징들이 그냥 마치 에펠탑을 정교하게 그린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에펠탑은 그냥 굉장히 복잡해 보이게끔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이 그려 보이게끔 많은 선들을 교차시켜주면서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들이고 공들여서 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히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만 그림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맞는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진행시키는 연습도 필요해요. 여행지나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내가 빠르게 표현을 하고 그려나가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당연히 속도를 높여서 형태를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빠르게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면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건물을 그리실 때 큰 기울기의 축들은 항상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 자체가 정교하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의 축들과 정확하게 기울기를 연결시키면서 그려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선 자체가 조금은 삐뚤삐뚤하더라도 투시만 정확히 맞춰주면 그림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큰 포인트적인 꺾임의 형태들과 그 다음에 명암을 통해서 형태를 전달시켜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구조나 스케치의 정교함은 상당히 떨어뜨려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행 과정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측면으로 꺾여있는 부분에서는 창문의 형태들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씩 정확하게 그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각 층에 맞는 창문의 위치만 대략적으로 찾아주시고 직선을 이용해서 러프하게 구조의 큰 기울기만 찾아줘도 건물의 느낌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로선으로 창문의 간격들은 어느 정도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겠죠. 직선을 쭉쭉쭉쭉 그어서 거리의 깊이감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기울기를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 기울기 사이에 들어가는 창문들의 위치에는 어둠의 명암을 표현을 해서 하나씩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큰 기울기의 투시 라인만 정확하게 맞춰주신다면 형태를 이렇게 부정확하게 그려도 건물의 느낌은 확실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창문의 표현이 그려졌죠?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건물들의 간격이라든지 창문 간의 사이 간격들도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의 기울기에 맞춰서 러프한 선들만 그어줘도 건물의 형태적인 느낌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명암 표현들도 강조시켜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치의 표현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건물 좌측에 있는 나무의 표현도 스케치를 가볍게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나무 스케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요. 나무는 건물과 다르게 스케치의 선을 정말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의 강약의 느낌으로 외곽을 굉장히 자유로운 선, 정형화되지 않은 선의 표현을 통해서 자연물의 느낌을 연출해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이 정도의 표현만 해도 나무의 느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죠. 자동차 스케치도 가볍게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동차가 굉장히 빼곡하게 세워져 있어서 사실 이 뒤쪽으로는 뭐 자동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복적인 박스의 형태들을 하나씩 추가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앞쪽에 창문을 먼저 잡으면서 진행을 시킬 건데요. 마찬가지로 좌측 건물 스케치를 했던 것과 동일해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큰 기울기의 투시, 기울기 형태들을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선 자체는 삐뚤삐뚤하게 표현을 해주시더라도 건물의 느낌은 굉장히 멋있게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의 명암 표현은 바로바로 잡아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빠르게 형태의 구조를 전달시켜 줄수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듯 보이는 형태이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정확히 지켜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상의 특성을 전달시켜 줄수 있어요. 자, 건물이 있는 풍경 스케치를 연습하시는 초보자분들이시라면 약간 유럽풍의 풍경 스케치는 처음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리는 건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풍의 건축 양식들이 보면 장식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케치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반듯하게 뚝뚝 떨어지는 조금 단순한 형태이면 그리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너무 이런 좀 디테일이 많은 건축은 피해 주시면 보다 쉽고 재밌게 풍경 스케치를 진행시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장식적인 요소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스케치는 당연히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이는 효과는 당연한 거겠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약간 이런 유럽의 거리 풍경을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그릴 땐 저도 똑같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이렇게 러프하게 스케치를 진행을 하면서 대략적인 느낌만 전달을 시키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정말 하나씩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표현하면서 그리려면은 정말 나를 새도 부족할 겁니다. 자, 이제 건물의 가장 메인 창문 구조를 정확하게 그리셨다면 거의 다 그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좌측과 우측의 건물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투시의 기울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형태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전체적인 투시의 기울기 선과 건물의 수직선, 선의 강약 표현만 정확히 해주셔도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붙어있는 창문의 형태는 톤의 느낌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스케치를 잘 그려 보이고 많이 그려 보이는 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조의 연장선들을 지속적으로 그어 주시면서 선의 밀도 표현을 높여 주는 것만으로도 형태를 굉장히 많이 그려 보이고 스케치 자체의 표현이 훨씬 더잘 그려 보이는 시각적인 착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형태 위주로만 스케치를 진행하시면은 스케치를 열심히 그렸어도 굉장히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표현력을 보다 과감하게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나 투시의 구조선을 보다 많이 그어주시면서 선 자체의 밀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스케치를 잘 그려 보이고 훨씬 많이 그려 보이는 트릭이에요. 자, 건물의 우측면에는 나무를 그려주시면서 공간을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무의 표현은 아까 좌측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선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잎사귀의 표현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서 생기는 덩어리의 표현은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시면서 그림자의 느낌을 통해서 입체 표현을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러프한 스케치의 표현을 가지고도 충분히 느낌 있는 건축물의 형태 스케치를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형태의 스케치 표현이 굉장히 러프하게 진행이 된걸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케치의 표현 선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지만 건물의 느낌이 또 그렇다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자, 단순히 이런 형태의 표현형만 놓고 보신다면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정도의 스케치 표현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교하지는 않아도 펜화의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는 이러한 포인트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스케치 표현을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